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워지는 4월, 건기, 오늘 아침에도 사역지 갔다 오면서 차 안의 온도를 보니까 36도였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한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서신서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어느 특정한 교회의 성도들이나 누가 어느 특정한 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 서신이 그러하죠. 편지를 쓰는 이유, 목적, 때로는 도그마, 교리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만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히브리인들이죠. 이들은 우선적으로 구약 성경에 친숙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고 기독교 복음을 유대교화하도록 시험을 받고 있는 즉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교훈과 바울 서신의 교훈에 일치하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점은 본서에서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단지 자신이 남성인 것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도 아니었고 바울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강조점과 문체는 분명히 바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신약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였음은 틀림없고 또 구약성경에 능통한 유식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께서 한 번이라도 이 본서를 정독하셨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충족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옛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도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각 장마다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리처드 암스트롱의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라고 해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웨일즈에 사는 한 남성이 그의 이웃인 여성에게 연애 편지를 써서 그녀의 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며칠을 했을까요? 몇 달을 했을까요? 몇 년을 했을까요? 무려 42년 동안 매주 끈질기게 그녀에게 러브레터를 써서 보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52주죠. 1년에 52주죠. 52 곱하기 42년 2184통의 러브레터를 보냈습니다. 이 여인도 대단한 게 이 남성에게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남성은 용기를 내서 그녀의 집에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열린 문으로 나오는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청혼을 수락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의 나이는 둘 다 74세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2184통의 편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사랑하는 여성에게 보낸 이 남자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았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직접 제약된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른 모든 방법,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었고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구약시대의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아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동급의 사람이 아니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이 아들 안에서 주어진 계시가 구약의 계시보다 탁월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세계를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Whom he appointed here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상속받으셨어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집, 자동차, 심지어 은행 계좌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심지어 여러분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까지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고자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물질적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점이에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그것은 시간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공간의 창조예요. 그리고 지구, 그것은 물질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연속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피조세계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보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생명을 창조하는 우연을 믿는 것을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권세 자리에 계셔요. 그분은 우주의 다른 모든 권위나 통치 위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3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서 영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광채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고 또 외부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 자체라고 묘사하고 계세요. 동시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십니다. 다음 단락을 볼까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여기서 본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형상은 긁어 표시하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문자적으로 표식이나 인장 혹은 같은 모양의 복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동전을 찍어내는 도구 자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던 동일한 단어예요. 3D 프린터와 같은 것이죠. 외관상 완전한 복제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본체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본체의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어서 그리스도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셔요. 한마디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공동보정을 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붙드시며는 인도하다, 이끌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NIV에서는 떠받치다, 유지하다, sustain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지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신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며 인도해 나가십니다. 만유의 주님으로서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 정결케 되었습니다. 3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 리셋, 초기화가 아니라 재생, 리바이벌, 다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이죠. 본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제사로 드려 단번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를 도발하신 사건.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 행위가 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행위로 온전하게 성취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크신 이의 우편에 앉는 것은 모든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강한 손, 권력의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은 모든 권능이 있는 곳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높고 높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뛰어남은 보다 우월한, 보다 탁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천사는 옛 언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중재한 자였죠.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은 불완전해서 구속사역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피 온전히 단번에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절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란 칭호는 성육신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아들의 칭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최고의 명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만물의 가장 높은 곳,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곳으로 올려주셨어요. 최저의 비하의 자리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화를 들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구출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불길 속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손녀의 외침을 들은 한 남성이 외벽 비상계단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뜨겁게 달궈진 새 파이프를 붙잡고 올라간 그 남성은 결국 그 소녀를 구해 내려왔습니다. 몇 주 후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받을지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고아가 된 소녀를 입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소녀의 눈은 여전히 바닥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때 낯선 사람이 공청회 자리 앞으로 걸어 나와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화상으로 심하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의 손을 본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를 구해준 남자의 가슴에 안겼어요. 그 광경을 본 군중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고 조용히 그 자리에는 그 남자와 그 소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를 원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상처난 손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